라이브가 같이 진행 중인데요. 잠깐 라이브가 끊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피뮤직 그 제목 큰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다시 라이브가 시작이 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접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선 두 곡 제가 그동안 해왔던 작업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악을 좀 공부하면서 들어가다 보니 전통음악에 대한 재해석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시계토끼처럼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눈의 여왕을 가지고도 했었고 우리나라의 이야기 혹은 서양의 재밌는 동화들을 그대로 좀 스토리텔링하는 작업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사실 서양의 동화이잖아요. 그거를 국악기로 들어보셨는데 혹시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우와, 네.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 영어 되게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블루말이라는 곡이고요. 블루, 피어난다, 아리, 아리랑이 피어난다 라는 데에서 가져와 본 제목입니다. 작곡년도를 보시면 2008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곡이 2019년, 두 번째 곡이 2017년, 그리고 쭉 땡겨서 2008년 작품인데요. 거의 제가 국악기로 초반에 썼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그때 20대 중반? 젊었을 때. 그래서 나름 지금 다시 오랜만에 곡을 꺼내 보았더니 굉장히 제가 업돼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밝은 기운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연습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곡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리랑도 찾아보시고 찾아야 들리실 거거든요. 후렴구에 나오는 아리랑도 찾아보시고 또 저의 20대가 어땠을지 그리고 오늘 같이 블루마리를 연주해 주시는 멤버 중에 가야금 선생님은 제가 조금 나중에 뵌 선생님이지만 검은고 선생님, 해금 선생님, 그리고 타악 선생님은 그 20대 중반에 같이 이 곡을 초연했던 그 멤버들입니다. 이번 연주를 위해서 다 모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부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기분이어서 또 좋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준비도 다 된 것 같고요. 연주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에 이어서 들으실 곡은 피아노 간주곡 비온티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비온티 약간 울적할 것 같기도 하지만 앞에는 조금 캄하게 비 왔을 때 이 참해지는 마음을 담아봤고요. 뒷부분에는 이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조금 확대해석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회사 생활이 되게 힘들고 지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나면 지날수록 아 내가 여기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새로운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고 음악을 길게 뭔가 여러 개 쌓아서 푸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회사에서는 뭔가 그걸 되게 압축해서 되게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기 저희 지금 회사분들도 와 계셔서 또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뭐 LG전자에 들어가는 제품 사운드를 만들면서 표준음이라는 것을 정립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나가고 있는 모델들에는 그 표준음들 조금 더 정제되고 들으시는 분들께서 LG에서는 약간 이 소리는 뭐가 된다, 이 소리는 뭐가 꺼진다, 이 소리는 뭐가 잠긴다 이런 거를 소리 언어로서 받아들이실 수 있게끔 좀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용한 모티브들을 이 피아노 곡에 좀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